3년 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붉은 박쥐, 일명 황금 박쥐의 서식이 확인된 모안의 한 폐광입니다. 3년 전보다 동굴 입구가 더 막혀있고 사실 들어가기가 더 위험합니다. 이 줄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100여 미터를 내려가자 갱도가 나타나고 바닥에 박쥐 배설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천정과 벽면 곳곳에서 거꾸로 매달린 박쥐들이 눈에 띕니다. 몸에 난 노란색 털과 귓바퀴에 검은 띠가 둘러진 붉은 박쥐, 일명 황금 박쥐입니다. 갱도 안으로 더 들어가자 10여 마리씩 무리를 지어 겨울잠을 자는 황금 박쥐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취재진이 육안으로 확인한 개체수만 어림잡아 130여 마리, 100마리 이상의 황금 박쥐가 집단으로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지금 120마리 이상 늘어난 거 보니까 다른 서식지에 비해서 이곳 서식지가 사기에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개체수가 이동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박쥐는 300여 마리 정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개체수가 한꺼번에 발견되면서 환경당국과 학계 등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